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파워. 오늘의 깐댄츠 뭘까요? 불닭볶음면 대 짜장 불닭볶음면. 근데 막 지금 냄새가 나오네요. 냄새가 슬 올라오는데 나 불닭 못 먹는데. 아, 나 불닭 싫어 매워. 짜장도 똑같이 매워, 바보야. 비슷하게 매워? 이거 참 공기동이냐 정절이냐 그 맛이구나. 아, 정절이 약간 좀 더 맵긴 하죠. 매운맛이긴 하죠. 정말로. 아, 지금 촬영 중이에요, 사장님. 누가 무엇을 먹을지 정할 건데 오늘의 게임은 뭐예요? 영화 명대사 맞추기. 아, 그 반응이 핫했던 영화 명대사 퀴즈 맞추기. 오케이, 렛츠고. 부당거래. 아, 나 영화를 안 봤어. 영화 안 봐도 알 수 있어. 아! 호의가 계속되면 분리가 돼요. 저는 이 장면 좋아요. 유해진이 어떤 부하 직원 뺨때기를 빵 때리면 안경 빵 날아가면서 이야! 뭐 하는 거야! 그런 장면이 어디? 뭔지 알지? 너 조금이라도 으아! 짜장면 어디 거야! 씨발 새끼야! 군만두 어디 거야! 군만두 어디 거야! 이거 똑같잖아. 아, 이제 조사 경찰 눈치 보면서 봐야 되겠네. 이래갖고 사람들은 다음 거 넘어갑시다. 좀 애매했으니까. 아저씨, 좀 애매하지 않아요? 네! 이거 개 명대사야, 왜 그래? 이거 방탄이야, 이 아! 오케이, 1대0. 본 팀장님, 맷돌 손잡이를 뭐라 부르는지 알아요?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, 어이. 어이가 없네. 아씨, 나 이렇게 있는데. 해봐. 어머, 사모님! 벤츠! 사모님 프로시다! 제가 이겼나요? 2대0! 아, 음식이 나왔는데 또 보니까 제 불닭이 또 쓱 끌리긴 하네. 짜장도 한번 보여주세요. 불닭도 맛있어 보인다. 쓱. 냄새 맡아봐도 되나요? 이거 하나도 안 매운 거 같은데? 저는 그러면 짜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 매운 거 못 먹겠다. 아니야, 근데 하나도 안 맵진 않아. 와, 맛있겠다. 불닭이 맛있겠다. 와, 불닭 봐. 미쳤다 이거. 이게 몇 개예요 지금? 저 매콤 굴리 하네. 맵대니까? 이게 훨씬 맵지 근데. 야, 많이 매운데? 야, 이거 색깔만 까맣게 불닭보면 똑같은데 맛이? 비슷해. 짜장 맛 조금 나는 것 같은데 매워서 잘 모르겠어요. 아우, 야,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라면만 먹는 게 아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,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. 그걸 게임을 통해서. 게임 가능하시겠어요? 근데 게임을 통해서 정할 거예요. 첫 번째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세요. 오케이. 뭐야? 하나는 통 삼겹. 와, 네, 통 단무지. 개 미쳤다. 양보할게요. 지금 맵거든요. 단무지 제가 먹을게요. 선배님이세요? 오랜만에 돌아온 인사게임. 인사게임. 네 글자 이어 말하기. 해라. 대박. 나기. 통. 기안. 어린. 왕자. 대기. 할랄. 하자. 나야? 나라고? 땡. 아, 너무 아프다. 아, 또. 아, 사다가 뭐 있어요? 잠깐만, 이겼는데? 매운 거 싹 가셔. 자, 이거 먹어볼게요. 와, 근데 고기 색깔나는 것 같다. 너무 맛있다. 죽이는데? 여러분, 제대로 먹으려면 통삼겹 하나 더 드세요. 자, 한 입. 와, 너무 매워. 하나도 안 매워. 여러분, 맛있겠다? 한입만? 미치시게. 아! 이거 먹었더니 이렇게. 아, 막말로? 여기 있거든? 아, 야, 저기야. 자, 여기. 양념 돼 있는 게 맛있어. 막말로. 매워? 막말로.
뜨거우니 매운맛이 싹 올라오지. 와, 편하네 갑자기.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지? 나 이게 짱이야. 자, 이렇게 먹을게요. 다음식 주세요. 뭐야? 닭다리. 닭다리지, 닭다리. 이건 내 최악이다. 그러게. 저거랑 이거랑 같이 먹으면 어떨까? 국물 없는 라면 다섯 가지. 불닭볶음면. 핵불닭볶음면. 아, 이거네. 불닭볶음면, 치즈볶이, 라면볶이, 짜파게티. 아! 치즈볶이, 스파게티면, 짜파게티, 불닭볶음면, 비빔면. 오야. 와, 닭다리 조합 쩐다. 나 닭다리 조합인데. 야, 맛있다. 야, 숨어 먹었어. 숨어 먹었는데 이거 없었어. 숨어 먹었는데 이거 없었어. 숨어 먹었어.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맛있다니까. 야, 우리 새로운 조합 발견했어. 마크 정식처럼 재열 정식이라고 팔자. 야, 이거 맛있어. 맛있다고? 면에 튀김 먹는 느낌이랄까? 아, 그럴 수 있겠다. 맛있을 것 같은데? 야, 이건 먹어야겠다. 와, 왔다. 넓게 나왔다. 제가 빠르게 갈게요. 치즈가 붓기 전에. 매울 때 먹는 음식이 아닌 것은? 1번 우유, 2번 꿀, 3번 레몬, 4번 달걀, 5번 찬물. 야, 얘는 눌러놓고 5번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땡. 5번 찬물. 정답. 아, 나도 왜 찬물이야? 레몬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? 레몬 중화하는 역할. 그래? 너 중화동에서 일하고 있으면 그것도 모르냐? 야, 와, 이거 진짜 진댕이다. 야,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진짜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. 이렇게 해서 같이 버무려요. 이렇게 확 버무린 다음에 이렇게 딱 있죠? 요거를 젓가락질해서 먹는 거예요. 오, 맛있겠다. 야, 너무 맛있겠다. 야, 너무 맛있네. 이거 너무 맛있어. 이제 레니 할래. 아, 몰라 내가 무슨 상태인지. 아니, 먹다가 갑자기 상상해가지고. 이렇게 오늘은 불닭볶음면 대 짜장 불닭볶음면, 맛있는 재료들과 먹기 해갖고 했는데,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각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저희가 아, 이게 이 공감? 이러면 공감? 저희가 다음에 더 맛있고 더 재밌는 각자 오빠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